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? 아, 예, 저는 성북구 정릉동에 네. 근생 일부 포함된 단독주택인데요. 네. 26평이고 주소는 도곡문로 네. 12길-6. 12길-6이요? 네네. 네, 요거 지금 알겠습니다. 매수한 지한 4년이 안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요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망이 좀 궁금해서. 네, 알겠습니다. 향후 전망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.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단독주택 12길-6번지, 향후 전망 매수한 지는 4년 안 되셨고,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계획,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. 소장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. 네, 상담 네. 받아보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언제 매수하셨다고요? 4년이 조금 안 됐어요. 4년, 그럼 16년, 17년도? 16년. 16년 거의 11월 달. 2016년도 네네. 26평이라고요? 네. 대지가 26평. 얼마 주고 사셨어요? 예, 4억 4천이요. 4억 4천? 네. 그러면은 한 1700, 1600, 1700 중, 1700 정도 1700 됩니다. 정도? 네. 평당 1700. 그럼 요게 근생주택이라고요? 금생이 일부 포함됐어요. 그 1층이에요? 네, 단층. 아, 단층. 네. 그러면은 단층주택이고, 여기에 이제 근생하고 네. 이제 주택이 포함됐다는 거죠. 네. 이렇게 되어 있고, 지금 뭐 거주는 안 하시죠, 그러면? 네. 거주 안 하고, 그러면 이게 임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? 지금 한150 정도 세가 나와요. 150만 원 정도? 네. 그럼 이거를 처음에 그 2016년도에 그 매수하실 때요. 네. 이걸 매수하신 이유가 월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? 월세 때문에 했는데요. 네. 지금 요즘 상황이 저기 전부 아파트 투자로 네. 많이 좀 이익을 봤잖아요. 네네. 예,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은 지금 한 3년, 4년 정도 지났는데 요즘에 평당 얼마 정도 한대요? 거기가, 잘은 모르겠어요. 왜냐면 네. 주택이 다 틀리니까. 그렇죠. 아무래도 좀 네. 틀리니까. 예, 근데 뭐 요거는 뭐. 그때보다야 뭐 땅값이 좀 올랐겠죠? 네네. 아무래도. 근데 네. 이거를 그냥 전망이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네. 전망은 사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. 토지값 상승. 네. 토지가격 상승인데, 토지가격 상승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. 뭐 네. 토지의 용도라든가, 아니면은 뭐 거기 토지의 용도라든가, 도로의 접함이라든가, 도로의 폭이라든가, 뭐그 위치라든가, 이런 거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거거든요. 이게 단층이다 보니까 사실 무슨 건물 가격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. 맞잖아요. 이게 뭐 네. 네. 단층이다 보니까, 단층이면 또이 정릉동에 이런 단층이면은 다시 지은 거 아니죠. 네네. 그러니까 좀 연식도 좀 됐을 거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약에 지금 평당 만약에 뭐 100, 200, 300, 400, 500 올라가면은 그냥 그게 상승분이에요. 그리고 지금 매월 150만 원 정도 나오는 정도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가 올랐냐에 따라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평당가액은 올라갔을 거고요. 뭐한 달에 150 정도면은 한 3년 동안 뭐 4년 동안 이렇게 월세 받으신 게 시세예요. 근데 전망이라고 하면 제가 토지 가격 상승이라 그랬죠. 네네. 볼게요. 토지가 여기 우리 건물이 이렇게 그 도로에 접하고 있어요. 네.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도로에 접한 게 북쪽 도로거든요. 네. 이게 지금 2종이죠, 여기. 예, 이정 주거죠. 이게 북쪽 도로고 도로 폭도 그렇게 작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되다 보면 일단 이렇게 토지의 그 가치를 평가를 할때 우리나라는 건축법이 이렇게 그 정북방향 일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북쪽은 북쪽의 도로다 보니까 일조권을 아무래도 남쪽 도로들보다 동쪽 도로들보다는 지금 안 먹어요. 그러면 건축을 뭔가를 했을 때 내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어진다는 소리거든요. 그럼 네. 토지의 가치가 높다 보니까 북쪽인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땅값이 같은 위치에 있어도 더 많이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. 네. 근데 중요한 건 북쪽의 도로인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평수가 너무 작아요. 평수가 너무 작고 여기 대로변은 상가들이 좀 있잖아요. 지금 바로 옆에 그큰 대로변 네. 네, 경전촌 많이 라인, 있어요. 경전촌 라인들 네. 여기는 상가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바로 뒤에 건물이긴 하지만 이 앞에 건물이랑 좀 여기 상가들 라인이랑은 좀 단절돼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그 접함은 좋지만 평수가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땅값이 많이 올라가려면 요 땅을 누구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요 땅을 필요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
이 옆집이나 그 앞집이나 이 앞집이나 이런 식의 해갖고 고개를 이렇게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해서 필요한 땅이거든요. 네. 근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 또 중간에 도로를 하나 끼고 있어가지고 옆집은 안 될 것 같아요. 네. 앞집만 되지. 그러면 앞집만 해도 그 도로에 있는 전면에 있는 그 건물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북쪽 도로를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나중에 금액이 갑자기 올라가고 금액이 한 번에 확 뛰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거는. 네.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평당 근데 한 4억 정도 들여가지고 150만 원 정도 나오면 그냥 평균적인 수익률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월세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수익률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거기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토지의 가격은 빠질 수가 없어요. 꾸준하게 근데 이제 그게 뭐 강남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폭이 다른 것뿐인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토지값도 조금씩은 올라갈 거고 내가 월세가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해서 가져가도 되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저한테 질문 주셨을 때 얘기한 거 있잖아요. 뭐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. 네. 그렇게처럼 차익은 안 나올 거예요. 네. 자, 제가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요걸 평가를 요걸 제가 지금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요렇게 봤을 때만 평가를 하면 금액이 갑자기 한 번에 급격하게 뛰는 그런 토지는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150만 원 매달 150만 원이 나오잖아요. 네. 이게 만약에 이걸 조금 안 받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하면 요걸 매도하시고요. 네. 이게 꼭 필요해서 난 이걸 받아야지 뭐 생활이 된다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. 네. 근데 수익적으로는 이걸 팔고 다른 쪽에 가는 게 훨씬 더 커요. 네. 근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한 달에 그냥 단지 150만 원 정도 나오는 거. 아. 사실 그게 가장 클 거예요. 네.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. 네. 혹시 거기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즘 많이 하잖아요. 네. 저희 고개 좀 해당이 될는지. 그거는 여기 전체를 다 봐야 돼가지고. 아, 근데 예. 그거 된다고 해서 결국은 네.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 뿐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차라리 그게 되고 뭐 하고 할 바에는 단순히 월세가 필요 없다는 가정이면 빨리 파는 게 낫겠죠. 아, 예. 그렇게 따지면요. 그렇게 정리할게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.